모두들 털하입니다. 이달의 출판 만화 소식인데요. 언제나 네. 반가운 뉴스죠. 제가 소장으로 있는 만화문화연구소에서 매달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좀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기자분들이 약간 덜 써주세요. 좀 써줘요 더. 네, 서운하다. 이거 많이 써주시라. 계속 더 잘 써줘야지.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추천을 해드려요. 뭐냐면 이달의 출판 만화를 뽑게 된 이유가 웹툰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출판 만화 막상 살려고 그러면 일단 가격에서 막힙니다. 네, 그렇죠. 만 원이 넘어가요. 이제 훌쩍 넘어가요. 네, 어지간한 책들은. 네. 그리고 랩핑이 되어 있습니다. 만화책은. 그래서 이 작품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내가 추천을 받기 전까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추천 안 해주면 그냥 장바구니만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장바구니에서 결제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를 저희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만든 건데 네. 그래서 알라딘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그 논리 이상한데요 라는 작품과 언니의 친구 아카리 최은이와 괴물들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논리 이상한데요는 저는 처음에 제목만 보고 별로겠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약간 그 학습만화인가 뭐 교양서적인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느낌이죠. 하지만 저의 SNS를 한동안 이 작품이 완전 도배했습니다. 도배.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냥 세계인이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되는 교양서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리터러시의 문제가 심해진 지금 현대 사회에 아주 중요한 책이 됐어야 돼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 책이고 심지어 재밌습니다. 근데 네, 재밌는 책이고요. 그리고 다음 언니의 친구는 이거는 이 작품은 한 가지 사건을 놓고 다각도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인물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간을 그려요. 멀티앵글 방식이군요. 네. 그래서 되게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거 단편이라서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화로서 되게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카리 같은 경우는 각각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나의 일종의 스테인드글라스 같은 그런 느낌의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여기 작 중에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스테인드글라스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스테인드글라스의 스테인드가 얼룩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다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사정이 있거든요. 약간 얼룩진 삶이구나 다들. 네. 그게 뭉쳤더니 되게 아름다운 어떤 그림이 되었다. 이런 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어서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네, 되게 재밌습니다. 네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정말 관심 갖고 있는 건 최은이와 괴물들. 네, 최은이와 괴물들은 이거 실화 바탕입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네. 되게 근데 재밌는 실화예요. 네, 한국사고요. 네. 그리고 북한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을 바탕으로 독일인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 남한의 유명한 배우와 감독이 북한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월북이죠. 그렇죠. 월북해 버렸죠. 그 이후에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북한에서 벌어졌던 한국 여배우 한 명의 일들을 독일의 작가가 그린 겁니다. 네. 독일 작가 두 명에서 글 작가 그림 작가 붙어 가지고 그렸는데 저는 보면서 이거 되게 신기한데 해외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보이겠구나. 네. 우리가 쓰면 네네네. 이게 어떻게 써도 그렇죠. 이상하죠. 네,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거든요. 미묘합니다. 네, 근데 이 해외에서 이 연구를 한 사람들이 쓰니까 되게 드라이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낯설게 하기에 끝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구나. 불가사리 만든 얘기도 들어가 있고요. 신상옥 감독 얘기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보시면 여러분들이 얼핏 알았거나 아니면 아예 배우지 못했던 그런 역사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이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실제 역사기도 하니까. 이게 단순히 고스트 오브 스시마 외국 서양에서 만든 거야? 근데 일본 왜 그렇게 이쁘게 그렸어? 이 정도의 날파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 탐구기도 하고요, 이 작품은. 그래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시선, 그리고 역사를 보는 시선, 사랑과 관계를 보는 시선,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리스트를 꼽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 그 논리 말씀? 이상한데요. 언니의 친구 아카리, 최은이와 괴물들이 바로 이달의 출판 만화입니다. 네.